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에 나섰죠. 최근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또 여기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까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놀라운 주가 상승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 확인해 볼 주가 차트는 이 경제 차트는 6월의 소매 판매가 될 텐데요.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오히려 전달 대비해서도 보합권에 머물긴 했지만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 속에서도 전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에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소비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는 7,043억 달러로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했는데요.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2.3% 상승,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4% 감소를 전망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해서 0.9%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전달에 비해서도 모멘텀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고용시장 둔화 등으로 소비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인데요. 핵심 소매 판매는 변동성이 큰 자동차와 휘발유, 또 건축자재와 음식 서비스를 제외한 것으로 컨트롤 그룹이라고도 시장은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국내 총 생산의 개인 소비 지출 계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가파르게 경제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감이 시장에 있었지만 이번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로 해당 우려감 일단은 잠시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오늘 중소형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제가 오늘 장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마감가는 아닌데요. 오늘 3.5% 러셀 지수 최종적으로 상승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4년 내 최고 수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운기가 번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소형주가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9월의 금리 인하가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시 됐기 때문입니다. 러셀 2000 지수 지난 10일 이후로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001위부터 3000위까지 총 2000개 기업의 주가를 가중 평균한 지수입니다. 이 투자 전문 매체 벤진가 같은 경우는 러셀 2000이 최근 5거래일 동안 보인 성과는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장세는 연방준비제도가 FOMC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된 데 기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셀 2000 랠리는 지난주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정점 이후 첫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가운데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중소형주가 금리 행방에 더 민감한 이유는 이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 대형주들과는 달리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메가캡 기술주를 위시한 대형주에서 소형주 그리고 경기순환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ME그룹이 집계하고 있는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시장은 100%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셀 2000의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는 또 올랐습니다. 트럼프 훈풍과 함께 테슬라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내부 이슈까지 함께 전해졌는데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도 이 대량 해고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던 테슬라가 이번에는 대량으로 신규 채용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최근 몇 주 동안 자체 채용 사이트 그리고 AI와 첨단 기술 분야 채용 공고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회사 측이 새로 충원하는 일자리 대부분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AI와 로봇 공학 분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이번 채용이 테슬라가 올해 없앴던 수천 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고 일론 머스크의 미래 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머스크는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기보다는 AI나 로봇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회사로 보고 있다라고 재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대규모 인력 감원을 단행한 바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죠. 또 여기에 경쟁 심화로 인해서 부진한 판매 실적까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는 한때 4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과 같은 첨단 기술 회사로 탈바꿈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원래 다음 달에 예정돼 있었던 로보택시데이 한 차례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로보택시와 관련된 기대감이 최근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5% 상승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아마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 16일에서 17일까지 아마존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 꼽히는 프라임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월가의 예상치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0억 달러, 원화로는 거의 20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던 한 해였죠. 하지만 올해는 그 이상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 액수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분석가는 올해 프라임데이 매출이 작년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아마존을 매수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는 220달러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미 아마존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27%의 상승을 했고요. 지난 12개월 동안은 44%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런 매출보다는 주가 상승의 대부분은 AI 이니셔티브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프라임데이를 가지고 있는 실적 안에서 주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가 같은 경우는 프라임데이 이벤트가 끝난 다음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벤트가 끝난 다음 날은 평균 0.2%, 그 다음 주에는 1.7%,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AI 쇼핑 도우미라는 기술이 추가되면서 프라임데이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의 성장 속도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확인을 해보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존이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월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마존과 관련돼서 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매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프라임데이 이후에 아마존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시그널 포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트럼프의 영광의 상처가 비트코인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줬습니다. 비트코인 간밤에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어느새 6만 5천 달러까지 껑충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난 한 주 동안도 12% 넘는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선거 후원금으로 300만 달러 이상 모금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해당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직접 연사로 참여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생태계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이벤트를 또 앞두고 추가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